안녕하세요, 아방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인 질문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런 느낌의 사진, 약간 색감을 보정한 거죠. 이런 사진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고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다양한 좀 전문적인 효과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간단한 사진 보정 정도는 굳이 저런 프로그램을 포토샵을 쓰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뭐 쉽게 저렇게 효과를 줄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포토스케이프라는 건데 그거는 제가 밑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둘 텐데요.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진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 편집 이쪽에 메뉴나 혹은 이쪽에 사진 편집을 누릅니다. 눌러서 이제 사진을 불러와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게 되는데요. 제가 정확히 사진에서 이런 약간 노란색 느낌 나는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여기 보면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에 필름 느낌이라고 되어 있고 화면 잘려서 안 보네요. 필터에 필름 느낌에 이렇게 되는데 단축키가 컨트롤 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취소를 하고요. 컨트롤 F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F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뜨면서 사진이 살짝 변했는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내려오면서 볼게요. 네, 사진 색감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종류에 따라서 틀린데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바로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약간 노란색을 띠는 저런 느낌이라면은 여기 밝기 색상에 채도 색상 커브를 하겠습니다. 색상 커브 클릭해서 그러면 커브 창이 뜨는데 여기서 빨간색, 녹색 끄고 파란색만 그리고 미리 보기. 파란색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밑으로 조금 내릴게요. 이렇게. 살짝 노란색 빛깔을 띄죠. 초록색 빛깔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체크 끄고 다시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슷해진 것 같죠? 뒤에는 이 느낌이랑.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확인을 누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사진을 보면 약간 끝쪽이 살짝 검게 나온 부분들 있죠? 저런 것도 원하는 거라면은 필터에 보면은 비네팅이라고 있습니다. 비네팅을 누르게 10번 눌러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강도 약한데 10번 말고 9번. 예, 이렇게 가쪽 테두리가 검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효과를 비네팅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뭐 원하는 효과 적당히 주시고요. 그리고 뭐 필터도 필름 느낌도 뭐 다시 주게 되면은 뭐 그냥 예 얼추 비슷한 느낌의 사진 보정이 된것 같죠. 그리고 약간 뭐랄까 뿌연 느낌이랄까요. 저런 느낌 같은 경우는 뽀샷이라고 있죠. 약하게 한번 먹여주면은 예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서 물론 정확히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조금씩 만져보면 될 거고요. 원하는 느낌이 나왔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장하실 때 보면은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JPG로 해서 저장 품질 뭐 최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뭐 간단하게 보정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